오늘의 날씨는 소녀주의보. 안녕하세요. 소녀주의보 구슬입니다. 네, 오늘 TV10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큰 가방보다 약간 애기애기 조그만 가방을 좋아해서 이런 크로스백 같은 거 많이 들고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 탄력 좋아지는 그런 콜라겐 젤리입니다. 틴트 3개씩 들고 다니는데 얘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 얘 바르고 그 다음 얘 발라요. 3개 다 짬뽕해서 쓰는 스타일. 그 다음 쿠션. 이렇게 마스크를 자꾸 쓰고 다니니까 코가 찍히더라고요. 자주 들고 다니고 거울로도 봅니다. 제가 사실 별명이 도라에몽이에요. 조그만데 뭐가 가득 차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선크림 잘 타요.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이 선크림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가방에 쏙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필수템, 손소독제, 제 생명템, 핸드폰 중독자예요. 보조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 제품은 발달장애우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그 보조배터리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저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 되게 잘 나왔네요. 고루레 그리고 브랜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파스 같은 느낌인데 제가 춤을 너무 많이 춰서 종아리가 항상 붓고 잘 때 되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이거 하나 붙이고 자면은 붓기도 빠지고 시원하고 좋아요. 렌즈! 아! 렌즈 안 꼈다! 저는 렌즈를 항상 이렇게 까먹고 못 껴요. 이 유상균!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걸 약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 밥 먹고 꼭 먹고 있습니다. 립밤. 겨울철 필수템. 그룹부. 포리비. 흉터 연고예요. 여드름 흉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샤프. 제가 대본 리딩할 때 체크하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치예요. 귀여워. 이거는 향수. 공병에 담고 다녀요. 다들 남자 향수라고 상쾌하고 시원한 향수 마지막 젠더. 그런 적이 많아요. 아, 스케줄 끝났으니까 오늘 춤좀 추고 싶네, 연습실 가야지 했는데 젠더가 없어요. 에어팟이 있는데 뭔가 진짜 무드에 있는 듯한 이런 빵빵한 스피커를 들으면서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제가 가방이 이렇게 조그마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계산합니다. 아, 이거는 주머니에 넣고 이거는 가방에 넣으면 되겠다. 주머니에 그룹북 하나 더 있네요? 없으면 안 되는 친구, 핸드폰. 네, 그러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할 일 꼬박꼬박 잘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그리고 지갑. 그치만 버려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피어싱 담긴 비닐봉투가 여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열려고 했는데 껴버린 거예요, 여기에. 불로 녹였는데 이렇게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팬분들이 주신 이런 포토카드? 네임 스티커도 해주셔가지고. 현금이요? 42,000원 있습니다. 저 민증. 저 민증 사진 아직 빤딱빤딱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해서 본인 맞아요? 라는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최근에. 외관이 이렇게 딱 각 잡혀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약간 새내기 느낌? TV10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가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맞나요 이게? 맞아요. 하고 갔어요.